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형마트. 다양한 물품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에 위치한 식물공장 스마트팜 시설인데요. 매장 내에서 신선한 야채를 직접 길러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식물공장을 대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작물 재배 과정에 혁신을 가져온 스마트팜. 농업과 기술의 만남은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벌레를 외부에서부터 차단하기 때문에 농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빛과 온도, 습도 등의 생육 조건을 인위적으로 제어해 보다 편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데요. 수경 재배 위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이랑 이제 LED로만 키워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 이제 장점은 이제 병균이나 벌레 같은 게 없어서 좀 더 재배가 용이하고 365일 같은 그 환경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가 쉽습니다. 매장 내에서 키운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포장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재배 환경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이곳을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샀었거든요. 근데 씻지 않고 그냥 먹었더니 더 아삭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상추보다 더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실내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식물 공장 시스템을 보급한 곳은 평택에 위치한 기업 팜에이트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이곳은 원래 새싹 채소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새싹 채소 재배는 이제 건물 내에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5일 만에 재배되는 이런 채소인데요. 이런 걸 인도어 파밍이라고 하거든요. 실내 재배. 그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스마트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서 식물공장 스마트팜 쪽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2009년 일본의 스마트팜 기업 미라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직 농장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때부터 품종에 따른 생육 환경과 재배 기술을 익히며 데이터화했고 현재 총 약 3만 6천 제곱미터의 수직형 농장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스마트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면서 수직 농장 시설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출도 시작했는데요. 일단 올해 컨테이너 수출 대수는 이제 6대 정도입니다.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수직 농장에 앞서간 일본에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것들이 계기로 많은 또 이런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성장률이 20%를 넘으며 지난해에만 약 472억 원 매출을 올렸고 직원 수 역시 27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식물 공장은 같은 면적의 비닐하우스 재배에 비해 생산성이 40배 정도 높은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만 하루 1.2톤에 달합니다. 생산 공장 옆에는 가공 공장이 함께 있는데요. 식물 공장에서 수확된 채소는 이곳에서 다양한 샐러드로 가공되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톤 정도 되는 엽채류, 허브류, 그다음에 특수 채소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고요. 이 채소들은 전부 가공 공장, 샐러드 공장으로 이관이 돼서 전부 다 소비자들이 바로 드실 수 있는 즉석 섭취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상도역 지하 1층. 이곳에서는 메트로팜이라는 이름으로 식물 공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식물 공장을 구축한 것인데요. 지하철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경험하고 직접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있으셔서 이제 연령층에 맞춰서 여기 팜X라고 이제 직접 체험실에서
직접 수확을 해보고 같이 샐러드 만들어보는 이렇게 체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팜카페에서는 메트로팜에서 재배한 채소를 직접 맛볼 수도 있는데요. 생산, 가공, 체험까지 메트로팜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채도 신선하고 여기서 직접 재배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농업 전반에 접목된 정보통신 기술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업계 쪽에서는 젊은 분들 유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 층들이 이제 농업 스타트업으로 창업하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펀드들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곁들여준다면 많은 젊은 층들이 그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도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경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된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면서 배주광 대표 역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제 지역적인 특색, 그러니까 로컬리티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시를 5개 맥주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오미자 맥주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문경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해 만든 수제 맥주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창업 3년 만에 매출 5억 원, 직원이 19명으로 늘어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경 지역 농산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경 지역 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비로 기여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문경에 있는 농협들과 수매 계약을 맺어서 하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 오면 직접 양조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네. 1개월 이상, 라거 맥주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아, 라거도 길고. 네, 라거가 더 깁니다. 맥주 제조 과정을 듣고 시음할 수 있어 매년 수천 명의 맥주 애호가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수제 맥주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 우수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배주광 대표는 수제 맥주에 멈추지 않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 개발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요청이 많이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상주에서 감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은 저희 김천에서는 복숭아를 가지고 뭐를 해달라. 또 그다음 포도를 가지고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내년에 기술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인프라적으로 가능해지면 내후년부터는 그런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콜라보하는 상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사례처럼 농식품 관련 규제 개혁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농촌을 살리고 농업 일자리를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농사를 지어서 얘를 이제 양조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지역 특산주로서 전통주가 되는데 이 술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주택법이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시골, 우리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다른 이 생산자분들의 농산물을 같이 수매를 하고 협력을 해서 양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이 뭐 이름은 전통주긴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그러한 이제 술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활력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거나 이런 규제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FTA와 고령화 등 농업 환경 변화는 한국 농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접목해 농업 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환경 관련 기계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는 이 기업 역시 양돈 축사에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걸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과 UVC를 가지고 제거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양돈 쪽에 한번 악취를 제거를 해보자 라는 걸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1월 말에 끝납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검사까지는 끝냈고요. 그걸 좀 업버전시켜서 좀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한다면 양돈 쪽에 저희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국 7개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에서는 탑스 ENC와 같은 농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나 투자사들의 경향들을 보고 해외 어떤 투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농식 분야가 훨씬 더 선호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히려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그 투자 순위에서 오히려 밀리고요. 이런 에그테크라든지 푸드테크 분야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산업의 생명공학, 식품공학,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신산업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안전, 면역력 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푸드테크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는 매년 1,300여 건의 창업지도, 500여 건의 연계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 기반에 있는 창업분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적으신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이 전통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그런 그 농업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첨단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들을 잘 읽으셔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면 그런 그 트렌드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7개 전국에 있는 권역별 센터에 오시면 저희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한 음식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이곳에 특별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조리하는 모습은 일반 사천식 볶음 요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요리에 사용되는 고기가 조금 특별한 고기입니다. 맛도 향도 식감도 일반 고기와 같지만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물성 고기인데요. 특별한 메뉴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주문하신 분들이 드셨을 때 이게 비건, 식물성 고기인지 전혀 모르고 진짜 실제 고기처럼 되게 식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시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렸을 때 아 이게 비건 고기라고 그제서야 알아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곡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진 비건 고기.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건강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우선은 일단 저희가 사천식으로 이제 마라 양념과 함께 볶음 요리로 일단 출시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맛있게 조금 더 20, 30대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앞으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순식물성 고기를 통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구인 컴퍼니입니다. 농가 다니면서 이제 과일 채소 위주의 뭐 생계 농산물을 해결하다가 곡물 농사를 지으시는 쌀 작곡류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들이 이 재고가 꽤 많은데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서 사실 다양한 품목으로 뭐 쌀 요거트라든지 뭐 쌀 필의 스무디까지도 판매를 좀 만들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시점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임파서블 버거를 먹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임파서블 버거가 가짜 고기인데도 꽤 정말 진짜 고기 같은 맛이 나서 너무 놀랐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곡물류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라면 다양한 재고들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2년 전쯤에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가축 사육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을 소비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민금채 대표 역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고 국내 곡물 재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식물성 고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슬라이스에는 퀴노아,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이제 슈퍼푸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패티 같은 경우에는 완두대두 단백을 메인 재료로 사용을 했고 이제 특유의 이제 고기의 그 컬러감은 비트와 석류 추출물로 만들었고요. 좀 풍성하게 고기처럼 나올 수 있는 육즙은 야자유라든지 카카오 버터나 코코넛 버터 등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한 식물성 고기는 맛과 생김새는 물론 쫄깃한 식감까지 일반 고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백질 성형 압출술이라는 기술력으로 이제 저희는 다양한 텍스처나 식감을 하드함부터 소프트함까지 그리고 질겅거리는 이제 고기의 식감까지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칼로리의 고단백이고요. 일반 고기에 없는 비타민을 첨가하기도 했고 콜레스테롤이 저희는 제로고요. 포화지방 역시 한 5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양한 곡물로 만들어진 식물성 고기는 대체육 시장의 본토인 미국과 홍콩에 수출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도전한 식물성 고기 개발.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상상을 해서 개발을 했었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허 기술력들을 이제 저희가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웠고 정부 지원금으로도 너무 앞서가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이제 정부 지원 책을 적용받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서 사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1년 동안은 어느 누구의 좀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의 기술이 조금 확보된 시점에 이제 정부 지원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었고 저희도 되게 중요한 기술력은 특허를 기술 이전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창업 초기 두 명에 불과했던 직원 수는 현재 30명대로 늘었고 매출 또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구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대체육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그 육류 시장 규모가 한 17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채식 지향주의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그 5조는 전체 미 육류 시장 규모의 1%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존의 육류 시장에서 1% 포션만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1,750억 원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채식 지향주의자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샐러드를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플렉시테리언들인데요. 저희는 그 타겟을 목표로 저희의 대체 육류가 더 다양하게 소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류를 대체할 식물성 소재를 찾아 나선 푸드테크 기업도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창업한 더 플래닛. 이를 창업한 양재식 대표는 국가 간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상 연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험실에서는 비만을 연구하는데 동호회나 이런 데서는 저개발 국가에서 못 먹는 문제를 똑같은 걸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육류를 좀
줄이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순식물성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에 사용되는 계란 성분을 대체할 물질을 약홍과 대두에서 찾아낸 것인데요. 고기를 줄이고 식사를 많이 그런 식물성 식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야채를 먹을 때 쓰는 샐러드 드레싱들도 이제 동물성 원료인 계란을 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식물성으로 바꾸면 더 이제 식물성 식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계기로 이제 마요네즈를 계란이 아니라 콩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국내산 약홍으로 만들어진 마요네즈는 일반 마요네즈와 맛이 비슷하면서 열량은 낮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동물성 원료를 대체할 식물성 식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동식물성 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찾아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콩을 먼저 시작을 해서 콩을 어떻게 고기랑 비슷하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고기를 먼저 분석을 해서 고기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거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뭐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콩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다른 부분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고기를 느꼈을 때 아, 이 맛이나 혹은 이 향이 우리가 느끼는 고기야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거를 조립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와 버터를 대체하는 식물성 소재를 국내 농산물에서 찾아 만든 시리얼과 크래커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식물성 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재식 대표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이런 육류 대체를 하는 식품 개발 방법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런 시장에 더 많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뭐 계란을 넣어서 만든 마요네즈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게 내 몸에도 좋고 이게 환경이나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영역들과 분야들을 계속 넓혀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가장 변화가 느린 산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농업은 기술과 만나 소비자의 개별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업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의 어떤 이제 방향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생산 중심의 어떤 농업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농식부라거나 이제 농촌진흥청이라거나 우리 이제 농업을 이제 책임지는 이런 이제 정책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자들에게 어떤 이제 지원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그 고민도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 중심의 그 사회가 아니라 수요 중심의 사회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산물을 결국은 수요하게 되는 소비자와 그리고 가공업체 그리고 이제 외식업체 이런 곳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어떠한 니즈가 존재를 하고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농업 생산이 필요한지 이런 관점으로 좀 이제 접근을 이제 달리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변화된 식생활에 맞춰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통해 FTA 시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